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고용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 민사상 책임을 진다면 개업공개사는 대위 책임을 진다. 둘다 공동 책임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법 제15조 2항에 보면 소속 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본다고 해서 개업공개사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직원은 당연히 책임 있죠. 그래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만약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했다면 직원에게, 실장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했고요. 구상권은 민사상 손해배상한 것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거고, 형사상 벌금, 양벌 규정에서 벌금 받았다고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민사 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3번. 4번, 고용인의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행정상 책임으로 개업공개사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예,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결격 사유 있는 고용인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6월의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예, 이거 숫자 나오면 우리 암기 프린트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2월이라는 숫자가 38번, 암기 프린트 38번에 보니까 2번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38번에 2번.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고요. 1번에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8번에 1번이고요. 9번은 이전 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이전은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미리 신고해야 된다. X. 2번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신고하죠. 분사무소, 우리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입니다. 3번이 맞네요. 등록증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사무소 옮기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종증급 반납받고 새로 교부해 준다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분사무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첨부합니다. 우리 프린트 51번에 보면 첨부, 제출, 반납하는 거 50개 적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X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프린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다 정리해놨죠. 답 3번입니다. 51번에 2번하고 10번하고 똑같다고요? 51번에 프린트 51번에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10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똑같은 게 아니고, 2번은 자격증 미제출한다는 뜻이고요. 10번은 뭡니까? 그 9번부터 11번까지는 뭐 제출한다고 돼 있어요? 사무소 확보 서류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9번하고 1번 맨 뒤에 적혀져 있죠? 9번부터 11번은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럼 또 그렇게 따지면 8번도 똑같다고 하시겠네요? 8번, 6번부터 8번은 뭡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죠? 2번, 2번, 8번, 10번, 어찌 보면 똑같다 생각할 수 있네요. 이게 다
다르다는 거 이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서야 이거 한번 읽어봤네. 이때까지 안 읽어보다가 이때까지 읽어봤으면 벌써 질문을 했어야 될 텐데 어쨌든 자꾸 이거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보고서 다음 주까지 이거 한번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는 다음 주에 다 물어보세요. 이게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보고 무슨 말인지는 알고 암기하는 건 다음에 하더라도 한 번은 읽어보시라고.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서 오탈자나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 주에 적어 오세요. 미리 궁금한 거 적어놔야 돼. 안 그러면 또 다 잊어먹어버려. 뭘 질문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숙제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두 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라고요. 암기는 다음에 하더라도. 자 그래서 지금 뭐 아마 거의 저는 뭐 오탈자가 없을 걸로 추정하는데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라고요. 9번까지 했죠. 9번 답 3번이고 10번은 휴업. 옳은 것은 했는데 휴업신고, 폐업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서 서식은 모두 하나의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내는 거 없습니다. 수수료 내는 건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1번부터 6번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52번에 적어놨죠. 거기에 보니까 사무소 이전, 휴폐업은 수수료 낸다는 말이 없습니다. 1번이 맞고요. 2번은 개업관계사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되죠. 그 다음에 휴업기간을 변경하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6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재개신고하면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에게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재교부하는 게 아니라 재개신고하면 옛날에 반납받은 거 다시 즉시 반환합니다. 돌려줍니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반납했던 거 돌려준다고요. 반납해야 되죠. 휴업, 폐업은. 반납해야 되니까 휴,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도 안 낸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문제가 참 좋은 게 이게 동형모의고사를 꼭 풀어봐야 되는 게 이 파트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이 문제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 휴폐업 나오고 이제 11번에 있는 인장 등록도 시험에 나오죠. 계속 시험에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9월, 10월 계속 이게 연습을 하면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연습을 하면 충분히 80점 이상.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공인계사법은 8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공인계사법만 80점 이상 받으면 2차는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공인계사법 빼고 나머지는 점수 받기 쉬운 게 없잖아요. 2차 과목 중에 만만한 게 없어요. 등기법도 어렵고 지적법이 비교적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좀 쉽고 세법도 점수 잘 안 나오고 공법도 워낙 양이 많고 공법은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어느 책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법조문에는 있고 책에는 없는 게. 그래서 공인계사법이 지금은 최고 중요하다고. 2차 과목 중에서 전략 과목이에요. 여기서 고득점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은 계속 공법만 하고 있더라고. 공인계사법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건 나중에 일주일 전에 암기하면 되겠죠 이러던데 암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암기가 되냐고. 일주일 전에 불안해가지고 다른 마음이 급해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속 보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고 7번 이상 틀려봐야 돼요. 그래야 8번째 맞춰요. 11번에 1번입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인감도장 크기 이게 아니고요.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죠.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개인은 이게 맞죠. 개인. 법인 회사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소속공개사의 인장은 개업공개사가 등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고용 신고할 때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인장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경우 신고서와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되며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등록증 원본, 이때 등록증은 무슨 등록증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그 찾아보면 다 있어요. 원본 첨부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등록인장, 변경인장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에다가. 그래서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하려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써도 되죠.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인터넷에 질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개업공개사는 왜 자격정지 대상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자격정지는 왜 개업공개사는 자격정지 대상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던데 이게 규칙을 만들 때 자격정지든 업무정지든 둘 다 업무를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원래 자격정지라는 건 없었어요. 옛날에는 업무정지만 있었고요. 그 소속공개사에게 처벌을 하면서 업무를 못하게 하면서 똑같이 업무정지라고 하면 개업공개사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소속공개사에 대해서 소속공개사를 업무 못하도록 하는 것을 자격정지, 개업공개사 업무 못하도록 하는 것을 업무정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규칙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만 대상이 되고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만 대상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해도 똑같이 인장 등록을 위반해도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면 또 서명날인을 안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자격정지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에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인장 등록 위반,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계약서 서명날인 위반 이런 건 전부 두 군데 다 해당이 되죠.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기출문제가 중요하죠. 기출문제 패턴을 유지한다고 똑같이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1번이고 12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사무소 명칭과 성명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예, 성명 명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요. 성명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명칭은 간판 이름은 굳이 규제를 안 해도 알아서 자기들이 크게 적잖아요. 개업공개사들이. 근데 이름만 조그맣게 안 보이게 적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요. 명칭은 알아서 잘 크게 적는다고 보통 강구하려고. 근데 개업공개사 이름을 조그맣게 안 보이게 적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옛날 것 괜히 말하면 헷갈릴 수는 있는데 간판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9cm라면 이름 글자 성명 크기는 그 3분의 1 이상 3cm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이 간판 크기의 3분의 1 이상 성명 크기가 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삭제됐고요. 개업공개사들이 반발하니까 삭제했고 단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되지 구체적으로 크기 제한을 명시되고 있는 건 아니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됩니다. 명칭은 규정 없고 뭐만 있다? 성명, 성명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물 표시 광고에는 개업공개사 성명 소재지 연락처. 예, 이게 물론 이거 맞는데 하나 더 신설됐다고요. 그게 우리 프린터는 이게 몇 번에 있나요? 프린터가 44번요? 43번에 있네요. 43번에 맨 마지막에 5번에 5번이 밑줄 지났죠?
이게 8월 2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8월 21일부로 신설됐다. 제가 그래서 성명, 소연 등 뭐가 신설됐다고요? 등록번호가 신설됐다고요? 우리 문제에는 지금 등록번호 없잖아요. 하나 더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가 신설됐다. 우리 암기 프린터 몇 번에 있다고요? 43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을 그래서 밑줄 지났잖아요. 신설됐다고. 등록번호 8월 2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등록번호가 하나 더. 이제 광고할 때 등록번호까지 적어야 된다고요. 성명, 소연 등. 이 다섯 개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성명, 소연 등. 여친 성명이 소연이다. 그래서 성명, 소연 등을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성명, 소연 등을 표시해야 되고요. 또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여섯 개를 더 표기를 해야 되죠. 인터넷 표시 광고는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 25번에 옛날에는 뭘 어떻게 한 게 있냐면 제가 소면 가중 그 기라고 했는데 소면 가중 그 총으로 해야 될까요? 총청수니까 총에다 동그라미 해놨죠. 소면 가중 그 총 같이 시작. 그 총이 뭐냐면 군대에서 이게 받들어 총, 그 총 이렇게 하거든요. 그 총. 예, 거래 형태, 그 다음에 건축물인 경우 총층수, 사용성인 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 광고를 해야 된다고.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죠. 그 지금 직방이나 다방 이런 데서 이제 보조원 이름으로 광고 못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제 조카가 하고 있는데 현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직방 다방에 보조원 이름을 자꾸 광고 내라고 보조원한테 영업을 하러 다녀요. 직방 직원들이 다니면서 안심번호를 만들었대. 안심번호 뭐 05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안심번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무실 전화인 것처럼 광고는 대표자 사장 이름으로 광고를 내놓고 밑에 번호는 안심번호를 등록을 하는데 그 안심번호가 사무실 번호가 아니라 중개보조원 핸드폰으로 연결되는데 그리 전화를 하면은 왜냐하면 중개보조원이 자기 돈 내고 광고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광고 못하고 사장 이름으로 광고하면 사무실 전화번호 적어버리면 광고비는 직원이 내고 실제로는 사장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손님 오면 자기가 자기 손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직원이 소속공인회사가 여러 명이 있으면 그 누가 광고 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돈을 누가 냈는지 보조원이 누가 돈 냈는지 현실적으로는 지금 직방 다방에 광고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고요. 직원들이 각자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해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전화가 와야 그게 자기가 돈 냈으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그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대. 안심번호를 예, 광고에 실어가지고 사무실 번호인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그 중개보조원 핸드폰으로 연결되니까 안심하고 광고해라. 우리가 이는 국토부에서 절대 적발 못하게 해놨으니까 안심하고 광고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대요. 자, 어쨌든 지금 8월 21일부로 신설된 거 말씀드렸습니다. 등록번호도 신설됐다. 그래서 12번에 2번이 답이라고요. 이거 표기해야 된다. 뭐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등록번호는 표기 안 해도 된다 했으면 틀렸죠. 그런 말 없잖아요. 등록번호 표기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그 어쨌든 2번 뒤에다가 등록번호 하나 더 넣어놓으세요. 그래도 등록번호가 8월 21일부로 신설됐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명칭 사용에 위반한 중개사무소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없이도 바로 대집행할 수 있다. 철거 명령을 등록관청이 해도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 청문은 행정절차법,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칙 개공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라는 말은 써도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은 못 쓰죠. 부동산 중개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이거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5번 문자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기업공개사는 의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성명 소연 등을 표시 안 하면 제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인터넷 표시하려면 소면 가중 그 총까지 6개를 더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2번에 답이 2번이고요. 13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1번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2번이 답이네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지체 없이 공개가 아니라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4번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위약금 50%입니까? 100%입니까? 0%입니다. 위약금 없습니다. 예, 실비 위약금이라고 해서 X입니다. 위약금 없다고요? 위약금은 없습니다. 이게 좀 더 어렵게 내려면 50%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잘 틀려요. 말려들어요. 유인하는 게 있다고 청량 유인하듯이 이게 오답 유인한 지문이 있어요. 그런 걸 잘 골라내야 돼요. 5번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요. 서명 또는 날인이고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13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인데요. 지정서 30일 이내 교부해야 되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30일이 몇 번에 있습니까? 30일이 39번에 35번. 예, 35번에 그 1번에 있네요. 35번에 1번에 있죠? 35번에 1번 찾아서 밑줄 치세요. 오늘만 밑줄 치도 벌써 밑줄을 엄청 많이 쳐져 있잖아요. 밑줄 좀 치놓으시고요. 30일 이런 숫자는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많더라고. 연세 되시면 나는 이해는 잘하는데 좀 이해 좀 시켜봐라. 암기하라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숫자는 암기해야 돼. 숫자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 왜 29일도 아니고 31일도 아니고 30일이냐. 그냥 규칙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또 1월이라고 하면 틀렸죠. 30일이라고 해야 되죠.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1월이 아니고 30일이에요. 1월은 31일도 가능하고 29일도 가능하잖아요. 2월 달에는. 28일도 가능하죠. 2월은. 그래서 그냥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암기해야 돼. 숫자는. 저 프린트 다 정리해놨잖아요. 지금 35번부터 46번까지 암기할 거 12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숫자. 35번부터 46번까지 12개죠.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정리해줘도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는 제가 다 정리했어요. 공법도 제가 2일부터 80년까지 제가 정리 다 해봤어요. 지금 80년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산지관리법 이런데 80년도 있었어요. 지금 2일 뭡니까? 농지취득자익증명 2일 이내 발급, 농업경영계약서 제출 안 하는 경우 3일, 타인토지출입 3일 있고요. 4일, 농업경영계약서 제출하는 경우는 4일 이내 농지취득자익증명 발급해줘야 되죠. 5일, 옛날에 뭐 허가구역, 그때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문제 있을 때 허가구역 효력발생 5일 이런 거 숫자 정리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이제 지금 서서히 어떤 분은 벌써 공인계사법이 서서히 가슴 벅찬 희열을 느껴온다던데 지금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벌써 느끼면 10월 31일 날 느껴야 된다고요? 너무 빨리 느끼면 심장이 터질 수도 있어요. 14번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는 게, 아니, 받는 게 아니라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죠.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3개월 우리 43번에 2번 보니까 뭐예요? 지정 3월 이내에 운영규정 승인 이렇게 돼 있죠.
이 지정 3월 이내이면 지정 후 3일, 3월 이내에요. 지정받기 전에 미리가 아니고 43번에 2번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라고요. 따라서 14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컴퓨터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지정신청서에는 거래정보사업자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을 기재해야 되고요. 5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업원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요 1년은 지금 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44번에 동그라미 2번, 44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지정 동그라미 2번 지정 취소라고 돼 있는데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8번에도 있네요. 여러 군데 나와 있다고 중복돼 있다고 똑같은 내용이 8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 1년 이내에 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말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가로 안에 맨 뒤에 지정일로부터라고 돼 있죠.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설치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8번에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돼 있잖아.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 프린트 두 장을 지금 제가 요약집을 안 보고 프린트 두 장을 보는 이유가 시험장에는 이거 두 장만 들고 가야지 요약집도 무거워요. 다 보지도 못한다고 쉬는 시간에. 이 두 장은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다고요. 1차 보고 나면 시간 엄청나게 많아요. 점심시간. 그때 암기하시면 돼. 그럼 손때가 묻어 있어야 되니까 좀 색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면 나무 프린트 같아서 잘 안 돼요. 암기가. 14번에 2번이고요. 15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중개 완성된 경우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틀렸고요. 2번은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맞죠? 맞는데 조금 뭐 이게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이상하게 해놨잖아요. 지금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잖아요. 그럼 이전 의뢰인한테 설명하면 처벌받는다. 틀렸죠. 설명은 뭐 많이 해도 상관없죠.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요. 취득 의뢰인에게만 하면 된다. 2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관련 조세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거래 관련 조세는 양도소득세도 해당되잖아요.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거래세라고 하면 취득세도 거래세고 양도소득세도 거래세잖아요. 그래서 거래세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취득 관련 조세는 취득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개입니다. 취득세가 지금 2주택인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 법인이 취득하더라도 12%,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도 12%죠. 취득세는 세율이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알고 싶지 않은데 취득세 현업에 있는 분들이 자꾸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난 세법이니까 모른다. 내가 중개사법 강의한다. 이런 말 참 하기가 민망해서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찾아보고 자꾸 물어보고. 여러분들도 의뢰인한테 나 세법, 세무사한테 물어봐라. 왜 내한테 묻냐 이러면 손님들이 싫어해요. 그럼 너 아는 거 뭐 있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세법이 현업에 나가면 가장 중요하다고요. 지금 현업에서는 보니까 취득세 세율이 올라가니까 나무 이름으로 뭐 조카 이름으로 계약서 본인 명의로 적어놨다가 갑자기 취득세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바꿔달라. 조카 이름으로 하겠다. 그런 거는 나중에 명의신탁 방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개업공개사가 이미 계약서 썼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좋겠죠. 계약서 쓰기 전이라면 뭐 서로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을 해야 되지만 이미 계약서 써놨는데 그거 안 바꿔준다고 계약 깨지면 깨는 사람 잘못이잖아요. 이미 계약 성립된 거는 가급적이면 안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 잘못하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금은 아무 일이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 제가 아는 분 지금 연락 왔는데 부부가 같이 공동명의로 취득을 했대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부인이 남편하고 다 합의됐다. 그냥 내 이름으로 그냥 하기로 했다. 바꿔달라 해가지고 바꿔줬대. 계약서를 부인 이름으로 다. 근데 몇 달 지나가지고 부인이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되자마자 팔아먹어버리고 도망가버렸대요. 그 남편이 너 협의의 묶은대리인 거 알고 있지. 벌써 협의의 묶은대리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죠. 보통 사람이 협의의 묶은대리 이런 말 못 쓰잖아요. 내가 대리권 준 적 있냐.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거 대리권은 부인이 그럼 합의하기로 했다 하면 그럼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는 첨부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처벌받기 때문에 예, 합의하셨으면 좀 서류는 좀 떼주십시오 하고 서류 받고 해야 되겠죠. 대리권 받고 그냥 막 해주면 안 돼요. 그 명의 바꾸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 당시는 별로 몰랐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항상.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설명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금지행위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으로 묶은 것은 요건 1번이 답인데 기역, 니은, 리얼을 미음으로 바꿔야 되겠죠. 리얼을 미음으로 수정하세요. 1번 리얼을 미음으로 수정하시라고 이걸 리얼 미음으로 1번 문제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기역 예, 다른 기업 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건 직접 거래 아니죠. 리언도 일방대리 금지행위 아니죠. 그런데 리얼은 그 디귿은 올해 신설됐고요. 구성은 2회의자와 왕따시키면 공동중개 제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리얼은 탈세나 전매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했으나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리얼은. 그래서 리얼이 금지행위고요. 미음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것도 금지행위는 금지행위인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는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행위죠. 문제는 지금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했잖아요. 1번이 답인데 리얼을 미음으로 고치셔야 된다고요. 1번. 16번에 1번이 답이고요. 17번. 틀린 것은 했는데 저 그 17번에 1번 아까 이야기했죠. 지역농업협동조합 특수법인은 보증설정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고요. 자본금은 규정 없다고 했죠. 자본금 적용 안 된다고 했죠. 특수법인은. 그 다음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보증설정금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2번 공탁금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쌍방 의뢰인으로부터 보장금액, 보증기간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여야 한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때, 완성된 후에 설명합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합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했는지는 계약도 성립되기 전에 계약도 안 했는데 손님 오자마자 제가 손해 입히면 1억 손해배상 해줍니다. 이런 소리 하면 뭔 소리 하냐. 지금 나 계약 하지도 않을 건데 이럴 수도 있다고.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한다고 손해배상 해주는 거는. 중개상을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되죠. 면적이 얼마다 뭐 이런 거는 은행 융자가 얼마다 이런 거는 미리 설명해야 되고요. 답 3번이고요. 4번은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과 공제는 새로 가입하고 공탁금은 부조건을 보전하여야 한다. 15일. 우리 15일은 암기 프린트 49번에 1번에 있네요. 49번에 1번 밑줄 지나세요. 49번에 1번 찾았습니까? 49번에 1번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정 설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 취소받을 수 있으며 보증 관련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맞죠? 보증 미설정은 임의적 취소,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잔금 지급일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 예,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는 우리 암기 프린터는 16번 맨 밑에 계약금 등
그 다음에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19번 맨 밑에 있죠? 계약금 등입니다. 계약금 등.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에 금융기관은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모두 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명의 제공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따로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예치했을 때만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그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했다면 이 문제의 지문은 뭐 매끄럽지는 않죠. 개업공개사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했다면 당연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말 자체가 조금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3번은 어쨌든 이게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되어 있을 때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돈하고 남의 돈하고 분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 안 돼 있다면 당연히 분리돼 있잖아요. 자기 돈하고는. 4번 계약금 등을 대통령 명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예.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합니다. 예치 기관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반환 보증서를.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만 약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의 제재가 있지만 대통령 명의 제공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거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도 업무정지와 같은 제재가 없다. 이게 개업공개사는 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런 일은 뭐 현실적 지금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인데 지금 뭐 금융기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를 했다고 개업공개사 아닌 사람 이름으로 예치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몰래 인출했다 하더라 이런 일은 없겠지만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당한 일은 없다고 개업공개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몰래 돈을 찾았다 하더라도 18번에 1번이고요 19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니까 0.4 매매는 0.5죠? 0.5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기준으로 보수를 받아야 된다. 맞죠? 사무소 기준이고요. 디귿 교환인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죠? 각각이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디귿 틀렸고요. 리얼은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요율을 적용한다. 맞죠? 2분의 1 이상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2분의 1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주택 면적 2분의 1 이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56번에 2분의 1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지나세요. 2분의 1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죠? 2분의 1 이상.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85제곱미터와 90제곱미터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85제곱미터 초과하면 0.9죠? 85제곱미터 초과는 일반 주택 외에 중개보수율 매매된 임대차든 0.9입니다. 아마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계산하기 어렵게는 안 나올 거예요. 계산기 없으면 좀 계산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계산기 없으면. 왜 숫자가 딱 안 떨어지게 돼 있잖아. 지금 뒤에 글자가 뭐 4천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 쉽지 않죠. 자, 어쨌든 지금 뭐냐 하면은 보증금이 500만 원 더하기 월세 곱하기 30만 원 100을 하면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3,500밖에 안 되니까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잖아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그러면 월세 곱하기 70을 하죠. 그럼 37은 21, 2,1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2,600만 원이죠. 계약 기간은 볼 필요 없고요. 2,600만 원에 85제곱 이하는 2,600만 원에 2,600만 원 곱하기 0.4%인데 248 64, 24, 10만 4천 원. 웬만하면 계산, 뭐 암산 가능하겠네요. 전자 계산기 없어도. 그래서 10만 4천 원이고요. 2번이 답인데요.
그 다음에 뒤에 90제곱미터면 85제곱미터 초과하면 이게 0.4가 아니라 얼마예요? 0.9%니까 298, 694. 그러면 23만 4천은 2번이 답입니다. 2번.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한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비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토지, 상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모두 매매든 임대차든 0.9%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번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1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